네, 들으신 대로 한미 군사 당국은 군사적 효용성과 국내의 파장을 고려해 경북 성주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또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도 최대한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선택 배경, 김하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경북 성주는 당초 군사적 효용성 때문에 미군이 선호했던 경북 7곡과 1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미군으로선 전방 200km 이내인 방어 범위 안에 평택과 군산 미군기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후방으로는 유사시 전략 요충지인 부산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600km에서 800km까지인 레이더 적정 탐지 거리가 산둥반도 일부, 북중 접경 지역에 그치기 때문에 중국에 위협이 덜 될 거란 얘기입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은 방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군사분계선과 거리가 가까워 미사일보다는 방사포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사드의 효용이 떨어진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방사포 공격에는 다연장 로켓과 전술 지대지 미사일로 북한의 포기지 자체를 타격하고 스커드 미사일 공격엔 패트리엇 미사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